지금 다 막혀갖고 어디가 분수 변동이 돼? 하나도 안 돼. 을사년에는 뱀띠분들이 많이 변동이 됩니다. 매매하려고 했다든가 내가 내놓으려고 팔으려고 내놨다든가 이런 게 변동이 좀 많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럼 제가 또 2025년 을사년에 우리 뱀띠 운세 알아볼 건데요. 을사년 우리 뱀띠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우리 뱀띠분들 좀 어떠한 인생의 길을 살아오신 분들이 좀 많았을까요, 선생님? 그냥 한없이 세월 죽어라 살아라 하고 그냥 말 고생 끝에 온 걸로 보여. 어? 솔직히 뱀띠분들 여자분들이 굉장히 억척스럽거든. 억척스럽고 생활력이 강하고 살려고 하는 의욕 이런 게 많거든. 죽어라 죽어라 고생한 걸로 보여. 솔직히 마음고생. 마음고생 그리고 지기가 싫거든. 부러졌으면 부러졌지 꺾이기는 싫어. 그래서 직성대로 살다 보니까 손해도 많이 보고 많이 퍼주고도 살아야 되고 육신 고생, 마음 고생, 정신 고생 말도 못하게 한 걸로 보입니다. 여자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분들. 그 여자분들은 오히려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남자 같은 남자야. 육신만 여자지 정신은 남자. 강하지. 그러다 보니까 온 책임을 지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만중생 어깨에다 짊어져 놓고 책임감, 마음의 무게, 어깨 무게 많이 마음고생들 하고 살아. 그러면 선생님, 우리 이분도 선생님 바라보시기에 되게 많은 고생을 해오신 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내가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가정이 있어도 내가 가장의 역할까지 한다든지 어깨에 짊어진 짐들이 되게 많았던 분들이 많았던 거예요. 이분들이 물론 뭐 열 분이면 열 분이 다 뭐 가정이 없다 이런 건 아니지만 솔직히 말해서 홀로 가정이 많어. 이별 가정이 많고 사별 가정이 많다 이 말이야. 그래서 가장 아닌 내가 가장이 되고 싶어 되는 사람 누가 있어? 내가 자식을 낳고 싶어 물론 낳고 싶어 하는 분들도 계시지. 근데 그 책임이라는 게 내가 가정 노릇을 해야 되는 책임이 나도 모르게 주어져. 그래서 끌고 이고지고 가야 돼.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크게 막 물론 뭐 부모가 부자 장자라서 막 부모 덕을 보는 사람도 있고 형제 덕을 보는 사람도 있고 귀인 덕을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뱀띠들 대부분이 보면은 그렇게 인간 덕이 없다고 봐야지. 인덕은 없다고 봐야지. 그래서 내가 홀로 이걸 짊어지고 끌고 갈라다 보니까 너무 벅차고 힘이 들었던 거야. 근데 이분들이 대부분 보면은 성공은 한다. 끈기 있는 분들, 고집 있는 분들. 아주 없지는 않아. 내가 노력한 만큼 꼭 내 주머니 돈은 안 떨어져. 작은 금전이라 그렇지. 작년 올해 아마 바닥을 친 분들이 많이 덜어 계실 거야. 될듯 하면서 잡힐 듯 하면서 돈이 따라들질 않고 회전이 안 되고 아마 올해까지도 죽어라 죽어라 하는 분들이 계실 거야. 근데 맨날 나쁜 날만 있으면 어떻게 살아? 다 죽어야지. 을사년에는 그래도 좀 바람이 차고 금전적으로 재물적으로 묶였던 거 문서 이런 게 좀 해결이 돼요. 나쁜 해운으로 보이지가 않아. 다 좋으면 좋겠지만은 조금씩 내가 단계 하나하나하나 해결만 나간다고 해도 그게 좀 마음이 편해지잖아. 인간 바람 재우는 것도 편해지고. 이분들은 누가 어느 걸 저기 해더라도 뱀띠들이 양이 차지는 않아. 남도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남한테도 많이도 베풀고 그래도 좋은 소리 들으려고는 하지 말어. 그 복은 없어. 저희 뱀띠분들 살아온 인생 이야기만 들어도 얼마나 정말 외롭고 좀 고독하고 힘들었을지 정말 가늠이 안 되네요, 선생님. 근데 본인들이 움직이면 또 사람이 그래서 열 가지 다 좋고 열 가지 다 나쁘면 못 살아. 한 가지가 좀 나쁘면 한 가지는 좋은 거야. 열 가지는 안 주셔. 본인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움직이면은 재물은 그래도 따른다는 거야. 누구 덕으로 이 꽁돈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내 노력으로 하면은 그래도 내 주머니가 차. 그 복이라도 있어야지. 다행이네요, 그래도. 인덕은 없고 솔직히 부모덕, 서방덕, 자식덕 뭘 바랍니까? 내가 움직여서 재물이 따라들면은 그걸로라도 그거라도 내 복이지. 자수성가의 팔자. 그래도 선생님 아까 살짝 말씀하신 것처럼 을사년에 그래도 뱀띠분들이 기대해봐도 좋을 것들이 좀 몇 가지 있는 것 같은데. 아, 첫째 이제 좀 연세 드신 분들에 한해서 문서 변동.
아무리 문서를 변동을 시키려고 했어도 이동이 안 되고 문서 매매가 안 되고 막 이런 분들이 많았어. 근데 하나씩 하나씩 문서 변동이 좀 많이 되는 걸 될 걸로 보여요. 어? 사업 터전이 됐든 집 문서가 됐든 땅 문서가 됐든 어? 요즘은 문서 변동 안 돼. 부동산 다 막혔어. 안 팔려. 뭐 TV에서는 무슨 뭐 강남에 집값 어쩌고 뻥치지 말라 그래. 어? 그거는 사람들 무슨 현혹시키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 심리 흔드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다 막혀갖고 어디가 문서 변동이 돼? 하나도 안 돼. 응? 을사년에는 뱀띠분들이 많이 변동이 됩니다. 매매하려고 했다든가 내가 내놓으려고 팔으려고 내놨다든가 이런 게 변동이 좀 많이 있어요. 문서 변동이 되고 묶였던 그렇게 되면 묶였던 금전이 풀리잖아. 네. 사람이 돈 풀려고 문서도 파는 거고 매매도 하는 거 뭐 이런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문서 변동이 되고 이동이 되면 금전적으로도 좀 해제가 된다는 소리지. 괜찮네요. 그 문서가 무조건 뭐 부동산 쪽으로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여러 가지가 되는 거야. 사업적으로도 문서가 될 수도 있고 계약 관련해서 그렇지. 전반적으로 문서의 운기가 좀 들어온다. 그렇게 금전적인 바람이 자면은 사람 관계도 조금 풀려요. 신경 쓰고 있었던 거야. 관제가 들었다든지 막 구설이 들었다든지 이런 것이 힘들다 보면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어. 사람이 사람을 시기를 하고 샘을 부리고 질투를 하고 괜히 시비를 걸고 이게 되잖아. 어? 그런 것마저도 조금씩은 바람이 잔다고 봐야지. 시비수, 관제수, 구설수 이런 게. 을사년의 뱀띠분들 그렇게 나쁜 해운으로 안 들어와요. 지금까지 올해까지 죽어라 죽어라 해야 돼. 지금까지 사람 살면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안 죽느라고 다행인 분들도 많어. 포기하지 마세요. 분명히 이분들은 본인의 노력 끝에 재물 들어옵니다. 그래요. 이분들은 선생님 그러면 오히려 정말 초년 중년에 죽어라 고생한 만큼 오히려 말년에 가서 좋으신 분들이 많겠네요. 말년에는 괜찮아요. 말년에는 그렇잖아. 사람이 다 차원이 있잖아. 기준이 있잖아. 이 사람은 이렇고 이만큼이 양이 차고 저 사람은 저만큼 양이 차고 어느 정도 그래도 말년으로 가면서는 내복을 내가 끌어들일 수 있다 하세요. 그러니까 열심히들 노력하시면은 분명히 좋은 날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